안녕하세요. 바우쌤이입니다. 텃밭 농사 짓기 밭에다가 작두콩 심어 놓을 거고요. 작두콩. 요게 작두콩 모종이랍니다. 그리고 땅콩. 땅콩 59 트레이에 7판. 언니 형부네 집에서 득템입니다. 모종 득템. 그래서 바오세미농은 텃밭에 심어 놓을 것입니다. 엄청도 잘 자랐어요. 튼실튼실하게 이렇게 땅콩이 잘 자랐습니다. 요거 바오세미농은 텃밭에 심어 놓겠습니다. 어디다 심어 놓을 거냐면요. 이제 바오세미농원에 밭이 3군데가 있어요. 언두막 옆에 텃밭에는 이제 오이랑 가지랑 토마토 다 심고, 옷밭에는 여기는 정원이고요. 뜰 안에 정원이고요. 여기 옷밭에는 고추를 200개 심는 자리 심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야생화 꽃들 세미야! 우리 진돗개 세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네요. 여기는 이제 성모님 동산이로 나의 여기가 하단이에요. 꽃 예쁜 꽃들 클레마티스든지 꽃필라고 이렇게나 와다 예쁘게 그리고 꽃밭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세미야 오늘 45일 된 우리 세미입니다. 세미야, 엄마 사진 좀 찍고요. 꼬리 살랑살랑 꼬리가. 그리고 제가 땅콩은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옥자마서부터 무늬비 비추서부터 꽃들이 있는 장소인데 이 아래 우사 앞에 제가 땅콩 심는 자리랍니다. 그래서 지금 땅콩 심기 전에 인증샷을 인증샷을 찍는 거랍니다. 여기. 우사 앞에 땅콩 심는 밭. 세미야! 우리 세미야. 요것도 다 심었어요. 모종도 제가. 야생화 꽃이 뿌린 거다 심고. 이쪽 저쪽으로다가 많이 심어 놓으면은, 가을에도, 우리 세미가 멍멍하고,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. 지금 이제 요거 다 저의 할일 하고서는 놀아줄 겁니다. 땅콩 심으러 심기 전에 새들서부터 예쁘게 꽃들 예쁘게 폈죠. 이렇게 해서 땅콩 인증샷 이렇게 찍으면서 요거 다 밭에다 텃밭에 심을 겁니다. 심는 거는 비닐을 씌워가지고 간격은 보통 한 30cm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땅콩을 심으면 된답니다. 이렇게 모종 참 잘랐죠. 7판입니다. 59차례 7판. 그러면은 땅콩이 몇말 나올까요? 여기는 제가 다할리아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7cm, 9cm 화분에다 다할리아를 씨앗 뿌린 거 모종 해놨고요. 이쪽으로 보면은 카라서부터 예쁜 정원이랍니다. 시골 전원생활 하면서 즐기면서 여기 쫙 해면서 예쁜 꽃 보면서 영상 찍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! 짝짝!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. 찰칵!